이번 이태원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11월 1일에서 2일에 걸쳐 중국 동북부에 있던 저기압과 전선이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겨울철 기압 해지가 되면서 11월 3일경부터 북쪽의 강한 한기가 불어 내려옵니다. 강수가 있다면 산악지대에 눈이 내릴 수 있는 강한 한기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의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입니다. 10월 31일 월요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남쪽에는 짙은 비구름이 보입니다. 태풍 제22호 날개가 공급하는 수증기에 의해 형성된 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영향이 없습니다. 구름이 끼어있지만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중국 대륙에 이동성 고기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이날부터 날씨가 변합니다. 대륙에서 강한 고기압이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등압선이 수직으로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눈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서구 동쪽의 겨울철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볼 수 있는 기압 배치입니다. 등압선의 줄무늬가 수직으로 섰습니다. 바람은 등압선과 거의 평행하게 붑니다. 강한 부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겨울철 기압 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날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기가 유입해 들어오는 상황을 500헥토파스칼 상층 기온으로 보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500m의 기온입니다.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자주색이 한기를 나타내고 옅은 연두색이 남기를 나타냅니다. 그 경계가 마이너스 19도 정도 됩니다. 휴전선 부근에 마이너스 19도 선이 걸려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마이너스 13도 선이 걸려 있습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계절이 크게 움직입니다. 북극에는 강한 한기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기가 남하해 내려옵니다. 그 한기는 제트 기류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특히 11월 3일 목요일경부터 한반도 상공에 강한 한기가 유입되어 들어오고 기온은 급속히 떨어집니다.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서울에는 마이너스 25도 선이 걸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19도 선은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제주도에는 마이너스 15도 선이 걸려 있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한기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겨울 채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쪽 해역의 태풍 제22호 날개의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유럽, 미국, 그리고 독일 기상청입니다. 10월 31일 월요일 12시입니다. 태풍은 필리핀 마닐라를 관통한 다음 현재 남중국해로 빠져나왔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STS, 카테고리 1의 허리케인의 세력입니다. 이 태풍은 당초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머리를 서쪽으로 돌려서 남중국해로 들어간다고 보는 예상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중국해로 들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상청들이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태풍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예측하고 있지만 태풍은 그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상의 예측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02시입니다. 유럽은 태풍이 하이난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대저기압이 되어 곧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제 태풍의 등압선조차 사라졌습니다. 홍콩 앞바다에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보일 뿐입니다. 독일 역시 홍콩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곧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24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한 이래 약 열흘간의 태풍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가는 가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이번 한파가 지나가고 나면 남쪽 지방에도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을 것으로 보입니다.